여기요. 어렸을 때 공주처럼 자랐어요? 네? 아니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.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겁도 많아 보이고 말은 없고 키만 크고. 왜 그래요 사람이? 김기현 씨. 가끔 성깔 있기는 하지만. 일 다 끝났으면 이제 그만 가죠. 근데 평소에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? 뭐 카드빚 같은 거 있어요? 다음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지 마요. 아 수현 씨가 그러니까 아까도 촬영해도 좋다는 확답을 안 주잖아요. 여기까지 와서 이게 뭡니까? 내가 가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. 왜 그래요? 왜 맨날 화나 있고 왜 맨날 우울해요? 그 수현 씨 그거 알아요? 그 수현 씨만 보면 한 만 원쯤 주고 싶은 거. 왜요?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. 말은 없고 겁은 많고 키만 크고. 그럼 주세요. 만 원. 농담이에요, 농담. 이제 차 시장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죠? 네? 아니 나이도 얼추 같은 것 같은데 이제 친구 합시다. 그렇게 합시다. 그렇게 하는 거예요, 예? 자, 합시다 수현 씨. 안 가요? 시댁에 가야 한다면서요. 가자고요. 사돈! 웬일이에요? 프로덕션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렸어요. 마지막 대본 두 개 다 끝났어요?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아, 그거 빨랑 써요. 아우, 지겨워 죽겠네. 사돈 데서도 또 그 소리예요? 아, 빨랑 써야 내가 그 소리 안 하죠. 내가 조연출이잖아요. 알았어요. 쓰면 되잖아요. 미진이는요? 몰라요. 아까 나올 때 보니까 솥단지 닦고 있었어요. 예? 아니 내 동생한테 벌써부터 그런 거 시키면 어떡합니까? 아, 그럼 누가 닦아요? 우리 할머니가 닦아요? 아버지 어머니가 닦아요? 댁은 뒀다가 어디 닦았습니까? 사돈이 좀 닦아요. 언제 대본 쓰라면서요? 대본 쓰고 그 다음에 닦아요. 내 동생만 시키지 말고. 가만히 보니까 노트북 괜히 줬어. 이씨 또 그 얘기. 미안. 자, 얼굴 피시고 우리 서로 사돈으로서 예의를 좀 갖춥시다. 한 번만 더 해요. 그때는 정말 사돈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요. 라면 먹읍시다. 국물도 없다니까 웬 라면을 먹어요. 아이, 배고파요. 집에 가기 전에 하나 먹고 갑시다. 응? 우리 집에 들어가서 먹던가요. 그쪽 우리 엄마 좋아하잖아요. 누가 또 넘어갈 줄 알아요? 뭘 넘어가요? 이번에 또 내 동생한테 끓이게 하려고 그러죠? 누가 속을 줄 압니까? 이번에 또 뭐 라면 냄비 닦으라고 하겠구만. 아이고 참. 난요, 내 동생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합니다. 저기 나가서 봅시다. 예, 네, 내가 살게요. 그럼 고기 먹어요. 고기는 안 돼. 너무 비싸. 갑시다, 라면 먹으러. 사돈, 갑시다. 나 고기! 아요. 먹어요. 근데 사돈은 작품 끝나면 뭐 할 거예요? 살 빼려고요. 44kg로? 어쨌든요. 그러지 말고 사돈, 소개팅 안 할래요? 내 친구 중에 재용이라고 나랑 같이 미국에서 MBA 했던 녀석 있거든요. 나야 뭐 중간에 자포하고 도망 나왔지만 그 친구는 딱 하기 따가지고 나와서 지금 증권사 이사로 있어요. 어때요? 분위기 괜찮죠? 됐어요. 왜요?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애를 좋아하겠어요? 아니 사돈이 어때서요? 사돈도 나름 귀여워요. 그러지 말고 사돈 연애를 좀 한번 해봐요. 예? 라면이나 주세요.
아니 살찌는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니까. 남자가 없으니까 맨날 뭐 어? 집 밖에 나갈 일도 없고 예쁘게 꾸밀 일도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드립다 먹으니까 살만 찌는 거 아닙니까? 내가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요. 좀 여자답게 살아봐요. 에? 그래요. 관둡시다. 말한 내가 잘못이지. 근데 그 사람 잘생겼어요? 뭐 나보다야 좀 못하지만. 뭔데 사돈보다 못하겠어요. 이봐요. 내가 좀 신경 좀 써주니까. 아 몰라요. 작품 끝나고 얘기해요. 다 했니? 네 어머니. 그럼 이것도 마저 빨아라. 네. 새애기 뭐하니? 집사람이 군기를 확실히 잡고 있는 거였습니다. 아유, 처음부터 와기래. 그 이제 마군애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라. 응? 어머님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. 뭐야? 에? 아니 저 그게 아 저기요. 그 애미 좀 들어오라고 하라고.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. 저 죄송합니다.